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총장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총장님을 처음 뵈는 거라서 되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연 씨는 어떠신지? 네, 저도 지금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질문할 거 준비하셨나요? 현지는 총장님에게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물어보려고 질문 몇 개 준비했고. 네, 저도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영상으로 보시죠. 네,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고고! 흔히 먹읍시다. 어? 막 먹자. 흔히 먹읍시다. 어? 막 먹자. 자, 그래, 신입생한테 먼저 이야기를 물어봐야겠다. 어때? 한 달 더 가면.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보다도 만족하고 안에 되게 그냥 산책할 거리도 막 있고 해가지고 저는 다 마음에 들고. 틀에 박힌 대답이라는 거예요. 실수의 여지가 없는 답변. 모범 답안. 그래 모범 답안이라고 하지. 이주호 학생? 어. 틀에 박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중, 고등학교 때보다 마주해서 막 얘기하고 밥 먹을 시간도 있는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언덕이 있는. 언덕이? 언덕이. 학교가 언덕이 가파르잖아요. 그게 힘든 거. 그거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아유, 정말이에요. 그, 싫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내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답입니다. 그 운동을 누가 또 일부러 해? 그렇게도 강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행복한 줄 알아. 저는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릴 정도로 20학번 되자마자 대학 생활이다 이랬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대학교를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대학생을 하는 것 같아서 신났는데 알고 보니까 졸업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아직도 그 동료들 얼굴도 다 모르지 않아요? 아직 이름을 못 외우는 학생들도 많아요. 대학생활의 묘미는 카메라도 돌아가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명이겠지만. 뭐 동의들 안 해? 맞는 말이야. 박수 치면서 동의해야지 이렇게. 맞습니다. 역시 공부하는 맛이 대학생활의 최고입니다 이래놓고 친구들하고 또는 선배들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다니면서 야 뭐 하고 그런 것도 참 즐거움이죠. 인생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젊었을 때 힘들었던 일이라면은 대학도 여러 번 떨어져서 늦게 들어갔어. 친구들과 이미 차이가 벌어졌어. 그런데 또 군대를 가서 훨씬 어린 사람이 홍위병 뭐 이러고 할 때 그 복합적인 상황이 어땠겠어요 내가. 그게 제일 복합적인 좌절이 심했을 때인데 훗날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때의 그 좌절 기간을 내가 잘 극복한 게 최대 자산이야. 나의.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니까 뭐 지금은 꿈에 부풀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 생길 거고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 이대로 가도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평생을 잘 살 수 있어? 그런 고민 납득이 시작합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말을 하자면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지 이건
이거 내가 앞으로 인생 잘 되라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해. 내가 그 어려움을 다시 겪을래 하면 난 못 겪어. 그런데 분명히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치면 그 성공한 거에 1등 공신이 그 어려움이야. 어? 정말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장이 되고 싶다고 하신 걸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꼭 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지 학생들이랑. 이 어떤 모범답안은 학생들의 이 애로나 걱정거리 뭐 좀 이런 거 있잖아. 고민 그런 것도 듣고 상당 부분은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나는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지금 야 나도 너 때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모범답안 말고는 나는 뭐 학생들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노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로 같이 그 술자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좀 노래가 좀 돼요. 노래방 사는 건 어떠세요? 코로나만 좀 참 재미지면 근데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반주 없이 해. 라고 이렇게 말은 던져놓고 전 사람들의 그 신곡 있잖아 뭐 그런 거를 많이 알거나 그거를 뭐 즐겨 부르는 건 아니고 가곡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뭐 아주 제일 쉬운 거는 뭐 울 밑에서 봉선화부터 시작이 되겠지. 뭐 보리밭. 아니 그런 걸 몰라? 학교 음악 책에 나오는. 이러니까 이게 세대의 여러분들이 아는 가곡 뭐 없어 그러면? 엄마가 손그네는 알겠지. 엄마가 손그네 굴 따러 가면 이런 유의 노래들이 가곡이에요. 이거는 알겠지. 나실 때 괴롭다 어머님 마음. 그것도 몰라? 전 알아요. 전 처음 들어보는 건병부신데 나와요. 어 진짜 몰라? 어머님 마음을? 봉선화는 알아요? 울 밑에서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몰라요? 내가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가곡과 대중가요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부르고 그 경연대회도 한번 하고 그럼 재밌지 않겠어? 그렇지. 내가 한번 저 마스터를 해볼 테니까 조금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신호등도 괜찮겠어. 신호등 뭐? 아 이무진 네네. 알지 그 저기 저 싱어게일에 나왔던 이무진의 신호등. 네. 내가 좀 배워볼 만한 쉬운 노래다 이거지. 쉬운 노래 그리고 공감하기 쉬운 노래. 그지? 우리의 마음 이야기하는 과제곡. 과제곡이요.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곡. 그래서 과제를 위해서 만든 곡이 과제곡이에요. 학생들이 너무 공감되는 가사들이 많아서 다 공감하는 가사예요. 그러면 내가 신호등하고 과제곡을 연습을 해볼 테니까 다음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같이 부릅시다. 사과에 준비됐니? 저 3대결짜리 와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 결정된 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행동에 옮깁시다. 네. 네. 오늘 나온 아이디어.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네. 땡큐. 너무 고맙고 재밌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진짜 엄청 떨렸는데 총장님이 되게 다정하고 나긋나긋하게 오히려 저희 대화 자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것 같아서 전 되게 뜻깊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을 처음 뵀는데 여러 번 뵌 것처럼 되게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되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어서 오늘 되게 만족합니다. 되게 많이 긴장됐는데 그 총장님께서 말 좋게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되게 좋았고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만족한 식사였고 다들 처음 뵌
총장님과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이었습니다. 안녕!